이때 라사는 어떤 그 고향된 기쁨, 오로지 영혼에 의해서만 느낄 수 있는 예술의 영혼, 이런 것들을 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사가 있는 건 예술이고, 라사가 없는 건 예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그 미각을 뜻하는 말에서 파생되었지만, 서구의 그 테이스트와 인도의 라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구의 테이스트는 육체적인 성격 또는 주관적인 성격을 제거하는 개념입니다. 반면에 라사는 그런 주관적과 객관 이런 것들이 한때 뭉뚱그려져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라사를 통한 어떤 미적 경험은 자아와 대상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일시키고 합일시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즉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고유의 전통에서도 맛과 미각은 세계를 이해하고 자아를 완성해가는 어떤 미적인 경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충담사라는 스님이 나오는데요. 이 스님은 그 차를 잘 끓였나 봅니다. 차를 잘 끓여서 그 차를 우연한 기회에 경덕왕에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서승은 충담이라 합니다. 어디에서 오는가? 소승은 매년 중3일 중고일에 차를 끓여 남산 삼화령의 미륵세종께 올리는데 지금도 차를 올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왕이 물었다. 나에게도 한잔 나누어 줄수 있겠는가? 그러자 충담 스님이 차를 끓여 바쳤는데 찻잔 속에서 향내가 풍겼다. 그래서 그 맛을 보고 경덕왕이 충담사를 왕사로 발탁을 합니다. 그 왕사로 발탁했던 이유는 맛의 비결을 아는 것은 우주 자연의 비결을 아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맛은 개인의 주관적이고 어떤 육체적인 경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주나 자연과 같은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법칙과 관련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맛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백석의 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전통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석이 그렇게 미각에 집착했던 이유는 그동안 미각과 후각 같은 이런 감각들이 좀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들어있는 시한편 보겠습니다. 명태 창난젓에 고추 무거리에 막칼질한 무이를 비벼 익힌 것을 이 투박한 북관을 한없이 끼밀고 있노라면 쓸쓸하니 무릎은 꿇어진다. 시큼한 배척한 퀴퀴한 이 내음새 속에 나는 가느스키 여진의 살 내음새를 맡는다. 얼근한 비릿한 구릿한 이맛 속에선 까마득히 신라 백성의 향수도 맛본다. 이 시인은 그 북관 지역을 여행하면서 어떤 음식을 맛보고 거기에 대해서 쓴 시인데요. 이 북관이라는 음식이 뭐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수 없지만 거기 설명은 돼 있습니다. 명태 창난젓에 고추 무거리에 막칼질한 무를 비벼서 익힌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맛있을까요? 백석도 그렇게 맛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큼한 배척한 퀴퀴한 냄새가 난다고 돼 있습니다. 배척하는 배척지근한 것 같은 뜻인데 약간 비릿하다는 겁니다. 또 얼근한 비릿한 구릿한 이런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음식은 그 지역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쉽게 먹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음식일 것 같습니다. 백석이 이렇게 시큼한 배척한 퀴퀴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맛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대충 감은 오지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알수 없죠. 그래서 어떤 음식의 맛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처럼 이 시에서는 주관적인 것처럼 처음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백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라 백성의 향수도 맛보고 여진의 살내 음새를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은 어떤 그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것에 머물지 않고 오래된 그 공동체의 역사, 과거를 환기시키는 그런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맛이 공동체나 역사 뭐 이런 것 또는 정신적인 것으로 확장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주관적인거나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영역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백석의 많은 시에서 나옵니다. 국수에서도 맨 마지막 구절에 가면 국수를 고담하고 소박한 것, 어떤 마음의 차원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국수에 대한 어떤 미학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국수가 고담하고 소박한 어떤 마음의 차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수는 그 시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그래서 맛있는 것은 동시에 멋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백석 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관성과 육체성,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미각이 열등한 근거라고 제시했던 주관성과 육체성이 극복됩니다. 그런 방법들은 역사나 공동체의 경험을 음식과 관련시키거나 그것을 정신적인 것, 마음의 영역으로 확장시킴으로써 그런 방식을 통해서 백석은 음식의 주관성과 육체성을 극복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음식이 어떤 마음의 영역으로 갔을 때 그것은 뭐 아름다움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착한가 좋은가 또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니까요. 하지만 우리 고유의 전통에서 윤리와 미학은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은 동시에 선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선하고 좋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백석의 시에서 미각과 맛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백석 시에서 맛은 뭐 아까 북관이라는 시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기억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맛을 통해서 그 아주 오래된 기억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 기억은 유년 시절의 경험일 경우도 있고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집단, 공동체의 오래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맛과 기억의 관계에서는 베냐민이라는 비평가가 남긴 글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베냐민이 산딸기 오믈렛이라는 아주 짤막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먼 옛날 부귀 영화를 누리던 왕이 갑자기 침울해지더니 그 궁중의 요리사를 불러서 왕이 갑자기 궁중 요리사를 불렀다. 50년 전에 먹었던 산딸기 오믈렛을 만들어 오시오. 그것은 50년 전 왕이 전쟁에서 지고 도망치던 때에 먹었던 음식이었다. 그 한 그릇의 산딸기 오믈렛으로 힘과 희망을 되찾았던 것이다. 왕은 요리사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그 맛을 내지 못한다면 나는 너를 살려둘 수가 없다. 그러자 요리사는 말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저의 목을 치십시오. 그때 분위기와 상황과 날씨까지도 똑같이 재현하지 못한다면 그와 똑같은 맛은 낼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음식의 어떤 맛이라고 하는 건 그 재료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음식을 둘러싼 어떤 분위기,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느낌, 그런 것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맛만을,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미각 이외의 여러 가지 감각을 총동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맛과 기억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튼이라는 인류학자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에 따르면 미각이나 후각에 의해서 환기되는 기억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각이나 후각에 관한 기억은 일화 기억이라는 것과 관련된다는 점입니다. 기억에는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화 기억은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주말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가 이런 거는 일화 기억에 의해서 복원이 됩니다. 반면에 의미 기억은 어떤 언어적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타조가 새인가 이렇게 물으면 그 답변에 대답하려면 의미 기억을 참조해야 됩니다. 근데 미각이나 후각에 관련된 기억은 일화 기억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미각에 의한 기억을 떠올리면 그 음식을 먹을 때의 상황과 관련된 모든 게 떠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미각이나 후각에 의한 기억은 언어보다 상징에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맛이나 냄새를 떠올리게 되면 그 맛을 느꼈던 여러 가지 당시 상황들, 이미지들이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특정한 맛이나 냄새만을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빨강 하면 빨간색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 말했던
그 백석의 시에 나왔던 배척한 맛 이런 걸 떠올리면 그 맛만이 어떤 건지를